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또한 오늘 천년왕국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게 되면은 우리는 그동안 죽어서 자꾸 가는 천국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네, 살아서 직접 죽음을 맞부잡고 가는 사건이 이제 주님 오시게 되면 일어나는데, 성경에 보면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자꾸만 해요. 깨있으라고 한다고. 그 깨있으라는 게 뭐냐면은 오시는 재림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예비하고 깨어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나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406페이지요. 신약성경 406쪽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에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오늘 이제 일단은요 천년왕국과 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직 천국 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 갔냐면은 천국은 천국인데 거기 낙원이야. 낙원. 지금 정확히 가 있는 데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우편강도한테 이래. 우편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버려. 이 낙원이 바로 죽어서 영혼만 들어가 있는 건데요. 영혼만. 아직 구원이 완성 안 된 거요. 구원 완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신약시대는 일단 영혼이 낙원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몸뚱이는 어떻게 돼버려? 성경에서는 죄 가운데 무덤에 들어간다고 해버려. 이 죄를 원죄를 쓰고 있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더라도요 지금 사함이 어디까지만 받았냐면 영혼만 받고 혼의 사함은 이루어 나가는 거고 혼은 상급 때문에 그래요. 몸은 부활 때까지 보장받고서 죄 가운데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딱 한 대 정확히 나와.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몸은 죄 가운데 죽고 이래 버려. 우리가요 이렇게 알아셔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몸에도 죄가 없는 걸로 보여. 보셔 그렇게. 근데 실제로는 죄가 흘러 안 흘러? 흐르는 거예요. 몸에는 흐르는 거예요. 몸에는. 혈과 육에는 흘러.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몸까지 구원 받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몸이. 어떻게 해야 돼? 안 죽어야 돼. 원래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길로 들어간 걸 구원이라고 그래. 근데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영혼 것만 퉁쳐버리니까 이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영은 어떻게 돼?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 받았어. 예수 믿는 순간이야. 과거에 받으신 거예요. 과거에. 앞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분들은 구원이 없어. 받을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 피를 믿는 순간에 구원 받은 거야. 이거는 이 구원 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상급은 행위로 쌓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네. 행위야. 행위 구원을 혼의 구원이라고 그런 거야. 이거는 상급 결정 때문에 그래. 천국 가는 거 상관이 있어 없어? 행위하고는 있을까 없을까? 전혀 상관없어. 이거는 상급은 행위로 쌓는 거예요. 구원만 믿음으로 얻는 거야. 그 다음에 몸은
몸을 구원받은 걸로 보는데 보장만 시켜줘 버려. 언제 부활 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몸뚱이는 무덤 속에서 썩어버리고 영혼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부활 시킬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부활을 어떻게 시키냐, 무덤에 있는 거를 드러내가지고 썩은 몸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상징으로 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래. 무덤에 있는 자들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 버려. 25절에서. 그리고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디에 있는 거야? 낙원에 있는 거야. 이 낙원에 있던 게 결국에는 우주로 또 다시 불러 땡기는 거야. 땡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근데 몸뚱이가 어딨어? 이미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 성경을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부활 때 부활 못 한다 해가지고,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있어. 화장을 안 해. 매장만 해. 참나. 머리들도 좋아. 머리들도 좋아. 그 말같지도 않은 짓거리더라고 있어. 아, 화장을 하든 뭐라든 무슨 상관이야. 이미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 다 그게 끝나는 거야. 끝난 건데, 왜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냐고 했냐면은, 예수님 몸처럼 신령한 몸을 이 영혼이 다 입혀버린단 말이야. 이게 한 군데 딱 나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데 이 몸 보고 신령한 몸, 푸뉴마티콘이란 단어를 써. 신령한 몸으로 그때 부활이 완성된 다음에 어디 가는 거야? 천국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천국을, 아직 천국까지 간 사람이 있어 없어? 지옥 간 사람도 한 명도 없어 아직. 어디로 가 있냐면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그게 이러는 거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게 뭐냐면 예수 믿은 게 선한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악한 일이 뭐냐면은 도둑질하고 어디 가서 막 싸우고 뭐 사람 죽이고 한 게 악한 게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자체가 악한 거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게.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전까지는 어디가 있어? 음부에 가 있는 거야. 여기도 똑같은 거야. 어떻게 하냐면은 영혼만 가 있는 거야. 영혼만. 영혼만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믿는 게 없어. 영은 살아 있어. 근데 몸이 있죠. 몸. 몸을 일으키는데 저주의 몸, 예수님 반대의 몸이야. 반대 몸이 사단의 몸이라고 생각해. 그냥 사단의 몸을 입혀버리는 거야. 뭘로? 행위로. 악한 일 다 끄지만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추가시켜가지고 악한 질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게 그걸 입어야 어디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이 막 유황불에서 막 용암처럼 흘러내리는데 사람 몸이 들어가서 아뜨거 하고 막 창으로 누가 와서 찌르고 뭐 뱀들이 감고 이런 데가 아니여. 지옥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가 아니여. 내 몸 자체가 뭐여? 지옥인 거야. 내 몸 자체가. 왜? 저주의 질로 바뀐 거야. 우리는 영광의 질로 바뀐 거고. 아멘? 이게 천국과 지옥이야. 이걸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 사실은 이거는 예수 믿는 순간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이게 지금 적인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최종적으로 갈 때인데? 사후세계인데? 사후세계도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고 맨날 구원받으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처음과 끝은. 제가요, 성경 지금 처음과 끝 간단히 10분 만에 다 끝내버린 거야. 아멘? 이것만 알면은, 이거요. 이게 사실은 학교로 말하면은 유치원 입학했을 때 유치원 가서 바로 알려줘야 되는 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한 사람들도 모르겠는 분들이 많아.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신앙이야, 지금. 엄청 위험한 신앙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걸 누가 잘하고 있느냐? 마귀 새끼들이 기똥차게 사역하고 있는 거야. 박수 치고 싶다니까. 가려놔버렸어.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얘기한 거야. 자, 근데 자, 죽어서 가는 천국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는 뭐가 없다고 하냐면 해와 달이 없다게. 방관하시 없다. 가서 보여드릴게.
왜냐면은 천년왕국 설명하려고 제가 베이스 깔고 가는 거야. 지금 천국 얘기하려고 아니야. 천국 얘기는 다 했어. 근데 천국이 어떤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 성경에 나타난 거. 자, 요한계시록 21장 가봐요. 21장 22절부터 27절인데 제가 읽어나갈게요.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이에요. 성 안에, 이 성이 어디냐면 천국인 거야. 오리지널 부활해서 들어간대요. 들어갈 때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누구야?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했는데 이분이 누구라는 거야? 성전이라는 거야. 그게 천국이라는 소리요. 성전이 뭐야? 성전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가 성전이야. 이 성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래.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니 이는 해와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드심이래. 자, 해와 달이 비침이 없대. 해는 뭘 말해? 낮을 가리키는 거야. 달은 밤. 그러니까 밤낮이 없단 소리야. 밤낮 없어요. 이? 아이 천국 갔는데 밤낮 있으면 어떻게 해. 전기도 돌아야 되고 머리 아파. 발전소도 세워야 되고 머리 아프다니까. 그 다음에 봐. 23절 너무 좋아하지 마 장로님.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니 쓸데없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드심이라.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은 26절 25절 건너뜁니다. 25절로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뭐가 없음이라? 밤이 없대. 밤이. 밤이 없음이래. 자, 밤이 없다 그랬어. 자, 일단은 끝이야. 자, 제가 여기는 천국은 밤이 없고 낮이 없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닌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아멘? 아멘. 거기에 누가 계시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대. 그 다음에 어디로 약간 좀 건너뛰냐면은 22장. 22장 1절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가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성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상하기 위해 있더라. 자, 이러면서 5절로 약간 건너뛰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기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등불도 필요 없대. 햇빛도 필요 없고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새색토록 왕노릇하라. 쉽게 말 하나님이 빛이 전부 다 천국을 비치고 있다는 거야. 아멘. 밤과 낮이 없고 해와 달이 쓸데가 없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천국에는 보좌가 몇 개가 있느냐? 두 개가 있어. 이게 천국인 거야. 이제 여기가 천년왕국을 말하는지 천국을 말하는지는 자리를 보면 돼. 그렇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임금자리처럼 앉아가지고 여발하는 장소가 아니오. 상징적인 거야. 무슨 하나님이 보좌 앉아. 말같지도 않은 소리지. 근데 여기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뭐라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의자가 몇 개야? 보좌가. 그렇지, 두 개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아멘? 아멘. 근데 사실은 어린 양이 그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똑같으신 분이요. 한 분이지. 무슨, 뭐, 그러면 뭐, 세 분이게? 큰일 나버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놓은 거요. 일단 이제 밤과 밤이 없고 낮이 없대. 그죠? 달도 없고 해도 없대. 그 다음에 의자는 몇 개래? 보좌가? 두 개.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본문으로 다시 오는 거야. 이제 천년왕국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우주에다가 지구를 회복시키는 거요. 그게 천년왕국이야. 자, 아까 천국에는 분명히 밤과 낮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두 개 있었어. 천년왕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 아까 본문 15절에 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대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밤낮 물리적인 밤낮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여기 보니까 이거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물리적인 해가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야. 지금은 그냥 나가면 오존충이 안 좋아가지고 피부암 걸려보이고 어떻게 돼버려. 살이 타고 난리 나버려. 앞으로 천년왕국 시작되면요 원래 창세전 상태로 죄짓기전 상태로 가는 거야. 죄짓기전 상태가요 어떤 나라였었냐면은 노아홍수이 나기 전까지는 한 700년 800년 다 살았었어.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만큼 살기가 환경이 엄청났다는 거. 지금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 그 위에 있는 물질이 40일 동안 내려오면서 갑자기 인간 수명이 200년 밑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갑자기. 그때까지만 700년 800년 살았어. 진짜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가 직접 기록을 해봐야 알아. 저 같으면요 누가 몇 살에 죽고 뭐 한 거를 전부 다 도표를 다 만들어내 버려. 그거 그래서 안 거야. 홍수 날 때까지만 해도 7, 800년 살던 사람들이 홍수 나자마자 200년 밑으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전보다 더 좋아지는 거야. 홍수 나기 전보다도. 왜? 그때는 죄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7, 800년 살았는데 죄 짓기 전 상태로 이 지구가 회복된 거예요. 원래 이거 보고 복낙원 그래. 복낙원. 낙원동산 없어졌던 낙원이 다시 세운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지역에만 에덴동산 지역에만 있었는데 우주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지구상 전체가 다. 아멘? 이게 밤낮 있는데 자 의자가 몇 개 있어요? 그냥 하나인데 자 17절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누가 있대요? 어린 양만 계시대. 의자가 하나인 거야. 이 어린 양 보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래버려.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대. 그게 재림 예수님이요. 오시게 되면은 오시는 목적이 회복시키러 오는 거야. 이 지구를 회복시켜가지고 죄짓기 전 상태. 원래 창조 질서대로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야. 그 아담과 하와 때보다도요. 더 풍성하고 더 은혜스러운 나라가 천년간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 마지막 창절. 마태복음 5장이요. 18절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이래야 모든 게 끝나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8절 보시면 이랬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1.1획이 다 이루어지면 뭐는 없어진대? 천지가 없어진대. 이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전부 다 종결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1.1획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어야만이 성경이 전부 다 끝나게 돼 있어. 아멘? 그러니까 우주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고 세상적 종말이라고 그래요. 세상적 종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천년간 통해서 율법의 1.1획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루는 거야. 원래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그거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이래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래 버려요. 재림 때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왜 주님이 재림하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재림하는 목적. 그냥 무조건 이래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단어 보고 네 자로 마라나타 이래버려. 마라나타가 아람어예요. 아람어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도 아람어로 말씀하셨어. 히브리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때 당시에 마라나타가 요한계시록 끝장 끝자리에 가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오 하면 마라나타로 성경이 끝나요. 성경이 목적이 예수님 재림 사건에 포커스가 다 맞춰 있어. 성경 끝장 끝절이. 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만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주님 절대 못 만납니다. 앞으로 오시라고 해봐야 사역을 믿지 않으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야? 목적을 알아야 예수님 오신 목적을 알아야 구원받는 거요. 오시는 날짜 알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자,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영혼구원 사건 있죠. 영혼구원. 2000년 전에 왜 오신 거야? 목적이 뭐야? 2014년에 달리신 목적이 뭐야? 죄에서 해방시켜준다고 했어. 어디에?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래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잘 들으시오, 오늘. 오늘 잘 들으면은 성경 66권 얘기 다 끝내버려. 제 이름에도 보통 놈이 아니야.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야. 왜 얼굴 얘기만 하면 다들 웃지? 자. 자. 예수님이요. 이래. 2000년 전에도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나와. 계시록 1장 5절이. 그러니까 목적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목적. 예수님 오신 목적. 초림의 목적이 죄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거야. 영혼을 해방시켜주고 몸땡이는 낙원이다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다 부활시켜버린다는 거야. 이 목적을 이걸 믿는 거야. 이게 믿는 게 구원받는 거야. 권사님 구원 지금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 금방 말한 거 이미 다 받았어. 아멘? 신경 쓸 거 따놓은 당상이야. 아멘? 만약 이거를 뭐 행위로 헌금만이 오고 뭐 아니면 뭐 교회에서 봉사에 구원 받는다고 하면은 구원 받을 인간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 그지요? 돈 받아가지고 구원시키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세상 모든 게 주님 거라게. 이 세상 거 모든 거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티끌만 치도 못한 것들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영혼과 받는 것도 목적을 알아야 되듯이 재림도 날짜 알아봐야 소용없어. 오시는 날짜 알아봐야 뭐해. 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날짜 알아 몰라? 다 알아. 왜냐하면 태양력이 우리가 쓰는 달력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 탄생년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1년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몇 년 전에 오셨어? 2023년 전에 오셨어. 근데 날짜 알아봐야 뭐해. 구원이 있어? 말짱 도로목이요. 믿어야 되는 거야. 목적을. 오신 목적을. 재림사건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주님이 앞으로 뭐 5년 있다가 믿을 며칠 날 오신다고 알아봐야 말아놨다 해봐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봐야 오시는 목적을 모르면 구원이 없는 거요. 이거 보고 쭉정이라고 하는 거야. 영혼구원 받은 상태에서 오시는 목적을 모르고 주님 만나는 사람 보고 쭉정이라 그래. 불살라 다 그냥 죽인다고 해버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러면은 봐.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거요. 나의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이 몸뚱이를 살려가지고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뀐대. 근데 피와 살이 있어 없어? 있어. 있는 상태에서 변화체로 죽음이 없는 천년왕국 성도로 들여보내주겠다는 거야. 이게 재림의 목적이에요. 아멘? 이것만 믿으면은 뭐야? 주님 오실 때? 이게 바로 기름 준비야. 이게 이거는 뭐로 받는 거야? 행위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이야. 그렇지. 행위 나오면 큰일 나버려. 이게 기름 준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전부 다 봐봐. 동영상 다 찾아보라고. 기름 준비가 전부 다 행위들이야. 100% 행위야. 99도 아니야. 다 행위야. 진짜라니까. 가서 봐봐요. 기도하래. 기도만이 하래. 주님 만난대. 봉사하래. 헌금만이 하래. 또 성령 충만하래. 금식기도 하래. 아니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님 만나고 못 만나고 그게 무슨 상관 있어. 성령 충만은 은사적인 거요. 구원과 상관 있어 없어?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이 전혀 상관없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헷갈려서 그래. 성령 세례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내가 피를 믿는 순간에 성령 세례 한 번 딱 받는 거야. 아멘? 그렇다고 해서 막
불받듯이 펄펄 뛰듯이 이렇게 세례받는 사람도 있긴 있어. 제가 그렇게 만났거든, 하나님 처음에 만날 때. 근데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고, 그냥 믿는 순간에 다 성령 세례 받은 걸로, 세례 받은 걸로 주님께서 다 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사람들의 죽을 몸을 살리셔가지고 천년왕국으로 집어넣냐, 이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 이래버려. 환란 날을 감하여서, 7년 대환란인데요, 이 기간을 줄여준대. 감한다고 그래. 없애는 게 아니야. 있는 기간을 줄여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준다는 게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재림하셔가지고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천년왕국으로 왜 집어넣느냐 이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보세요. 그 이유가 죄짓기 전 상태로 이 세상을 전부 다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야. 죄짓기 전 상태. 자, 죄가 언제 돌아왔지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요, 종말론 한 방에 다 끝나버려. 이 짧은 시간에 종말론 이렇게 한 방에 끝나는 사람도 별로 없어. 제가 약간 좀 교만기가 많아. 그래가지고 어깨 힘 빡 들어간 거 봐. 잘 드시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야. 교만님 부리면 어때? 대단한 말씀을 하는데, 말씀에 비하면 이 정도는 어깨에다 힘 약간 주는 거는 교만도 아니야. 내가 봐도 너무 겸손해. 제가 봐도. 자,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죄짓기 전 상태로 이 세상을 돌려놔야 끝나게 돼 있어.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눈이 어떻게 됐어? 밝아졌어. 그죠? 그게 창세기 3장 7절이야. 눈이 밝아졌어.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이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래버렸어요. 마귀 새끼한테. 야, 천하 만국 권세 네가 다 가져라. 사망 권세 네가 다 가져라 하면서요. 이 눈이 밝아지면서 사단의 시스템이 다 들어와 버린 거야. 악이. 아멘? 아멘. 자, 창세기 3장 7절에서 눈이 밝아졌어. 그러면은, 자, 이러면서 죄가 시작됐단 말이야. 이 죄가요, 그대로 전가돼서 지금까지 오는 거야. 이거 보고 전가사상이라고 그런 거야. 아멘? 아멘. 전가사상이 뭐냐면은요, 자, 남자, 여자가 합방을 했어. 정자와 난자가 잉태되는 순간에 엄마 뱃속에서 이 사람이 딱 잉태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부 다 아담의 자손으로 전부 다 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죄진 걸로 보는 거야. 다른 말로는 마귀 새끼로 무조건 보는 거야. 마귀 새끼로. 아담의 자식이면 전부 다 이제 마귀 사람, 마귀 자식인 거야. 그 다음에 또 무슨 자식으로 보냐? 흑암의 자녀로 다 보는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애기가 뭘 알아? 애기가 뭐 하냐? 그것도 한번 몰라 또. 100일이나 되면은 엄마 이렇게 뭐 얼굴이나 알까 말까인데, 잉태되는 순간에 뭘 아냐고, 정자와 남자가 만나가지고 잉태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마귀새끼로 취급해버리는 거. 이걸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정가사상이 뭐냐면은 무조건 대물림 받는 거야. 그게 목사 아들이 됐든, 장로 아들이 됐든, 총회장 아들이 됐든 간에 자녀가 됐든 간에 무조건 다 이걸로 보는 거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요. 이 피를 믿는 순간에. 그러면은 마귀 새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는 거요? 체인지 시키는 게 구속사라고 그래. 성경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하려고. 자, 그런데 사단이 속아가지고,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창세기 3장 7절에서 눈이 밝아졌어. 이게 계속 이제 전가돼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죄성이 예수 믿어도 육적인 피 타고 그대로 우리한테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영혼만 받았지 지쳐 안 줘. 그래서 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끝장날라면 둘 중에 하나야. 두 가지야. 죽던가, 죽어야 죽었던가, 부활하던가. 어? 그런데, 자, 이게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까지는 사람이 죽는 것을 한번 정해졌는데, 이제 주님이 좀 이따 오시게 되면은,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까 그랬죠.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이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의 몸을, 몸은 죄 가운데 흐르니까, 영혼은 이미 사함받았어, 안 받았어. 영은 사함받고, 혼도 사함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야? 몸이잖아, 몸. 혈과 살은 사함이 안 받은 거를 사함시켜주러 오시는 거야. 이래야만이 죄 지켜진 상태로 몸이 바뀌어. 아담과 하와가 이 눈 밝아지기 전 상태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도 이해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지면서 3장 7절에서 눈이 밝아졌어. 그러면은 3장 17절 가면 뭐냐면요. 땅의 저주가 들어온다 이래버려. 누구로 말마마? 아담의 죄로 말마마 피조세계도 다 저주가 들어와 버려. 아멘? 아멘. 그럼 이제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밝아진 눈을 감겨주러 오는 거야. 감기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려? 죄가 지지킨 상태로 몸이 바뀌는 거야. 이 지지킨 상태로 바뀌는 거 보고 로마서 8장 21절에는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된다 이래버려. 썩어짐의 종로로 해방. 지금은 지금 보세요.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됐어? 썩어짐의 종로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여 이래버려. 그래서 신약시대까지 다 죽게 돼 있어. 근데 조금 있어 신약시대 끝나는 순간에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셔야 돼. 이때 이제 잘 보세요. 이때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내가 죄짓기 전 상태로 몸이 바뀌었어. 그러면은 피조세계도 어떻게 돼야 돼?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저주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려? 저주가 다시 풀리겠지. 죄짓기 전 상태로 들어가면 땅의 저주도 없어지겠지. 로마서 8장 가면요, 피조세계도 이걸 기다리고 탄식한다고 해버려. 썩어짐의 종노로에서 해방되는 이 피조세계도 썩어짐의 종노로 해방한다 이래버려. 자, 지금까지 설명 다 들으셨죠? 하, 이 어려운 걸 내가 봐도 잘 전한다. 하, 칭찬 안 하면 또 제가 이렇게 칭찬하면서. 아니야 박수 치지 마. 예배 시간에 이 사람한테 박수 치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는 하나님한테 예배는 치면 안 돼. 그거 내가 즐기는 순간에 교주 돼버려. 나 교주 되기 싫어.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설명한 게 오늘 요한계시록 7장 읽었던 데서 그대로 해석돼버려. 이제 가서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다시 갑니다. 7장 보면요, 17절 일단 보세요.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여기 보세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어준대. 이게 재림 때 사건이야, 재림 때.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 어떻게 오해한지 아세요? 하나님 만났어, 이제 집죠. 그럼 우리가, 애기짓 할 거 아니야. 주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저, 옆에 있는 권사가 그동안 내 돈도 꺼가가지고 전세 돈 빼서 꺼졌더니 갚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자살 충동까지 일어났었어요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이르는 거야.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야. 내가 직장생 하느라고 그 주인이 사장이 돈도 안 주고 내가 시급 그거 받으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흑흑흑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그동안 앞으로 나 만났으니까 이 눈물을 네 눈에 씻어줄게 흑흑 하고서도 여기 씻어주는지 알고 있어. 이런 막 갑자기 손에 이게 허리에 왜 올라가지? 물 한 잔 먹고 자제 좀 할게요. 그 사건이 아니요. 7장 14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준다게 이누디 분장. 이게 몸의 구원을 가리켜냐. 몸의 구속을. 육체 구원을 가리키는 거야. 자, 육체 구원을 가리키는데 이 있잖아. 잘 들어보세요.
눈 있잖아, 눈. 요한계시록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어디다 칠하게 해버려. 이마에다 칠하고 하지. 666도 이마에다 칠하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 이마에다 칠하게. 근데 사실은요, 성경 원어 들어가서 보면요, 이마가 미간 사이로 나와. 미간이 어디야? 그렇지, 눈과 눈 사이. 요게, 요게. 요게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은, 창세기 3장 7절에 들어온 눈이 밝아진 거를 여기다 하나님을 치면서 원래 상태로 닫혀주는 거야. 이게 모든 눈물에 눈물을 씻었다는 소리야. 질질기선 상태로 환원시켜버린 거야. 이걸 여기다가 하나님의 인 777이라고 해. 이걸 딱 치는 순간에 열렸던 눈이, 3장 7절에서 열렸던 눈이 여지껏 계속 열려서 오던 것이 이날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이 눈이 닫혀버리는 거를 어떻게 돼버렸어? 오, 저 인류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는 게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버려?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세계 들어온 저주가 이 눈 닫힌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으로 썩어짐의 종도에서 해방되는 거. 이 해방된 데서 이제 천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했던 창세기 1장 28절 가서 봅시다. 이거를 행하러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때문에. 왜?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바람에 이거를 이루질 못했거든. 창세기 1장 28절이 엄청난 장입니다. 읽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했는데 다스렸어? 못 다스렸어? 뭐 하는 바람에? 죄 짓는 범죄하는 바람에 그거를 못 한 거야. 이거를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천년간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재림 때 예수님 보고 5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래보라. 아담 보고 뭐라고? 오실자의 표상. 아담이 그 죄 짓고 그렇게 했던 게 오실자가 누구야? 십자가 때요? 2000년 전이야? 재림 예수님이요.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게 표상으로 미리 보여줬다는 거야. 또 고린전서 15장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령이 되었던 것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범죄하는 바람에 그걸 못한 거야. 그걸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을 이제 해가지고 회복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신낙원 한 거라고. 신낙원이 뭐냐? 낙원을 잊어먹은 걸 복낙원 시키러 오시는 거야.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 그 에덴을 회복시키려면 누가 나타나야 돼? 죄짓기 전 사람 상태. 이걸 또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세계도 뭐 한다게? 고대한다고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목적을 알아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있냐 이거야. 있냐 이거요. 드러나 봤냐고. 또 이러면 또 문제 생겨요. 자기네는 전하지도 않으면서 전하는 또 저보고 뭐라고 할까? 또 하나 나타났네. 뭔 말인가 알라나 모르겠네. 이단 하나 또 나왔네. 이거를 어찌하면 좋을까? 주님만이 아시겠지. 심각해요, 심각해.
이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요. 만약에요. 지금 제 동영상 1분짜리 있어. 어저께 올려놓은 거 보면 이래. 오늘 올려놨나? 그거 보면 이래. 1분짜리 보면 이게 나와. 주님이 앞으로 오신다고 하면은 다 부활한다고 하거든요. 전부 다. 모든 교회가 다 그래. 세계 모든 교회가 주님 오면 전부 다 의인들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쑥 올라갔다가 천년왕국 가자 이런 게 이제 전천년설이고 그냥 무천년설은 우리나라 장로교 쪽은 주님 오시면 다 부활해가지고 천국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다 보낸다고 이러고들 다 하고 있어. 그러면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나온 육체 구원 사건을 해결할 길이 없어. 어떻게 해석해? 육체 주님 오시면 육체를 구원시킨다는데.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요, 우리의 죽을 몸을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 영어로 말하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리라고는 거기도 해석 절대 못하게 돼 있어. 또 23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가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게. 몸의 속량이 뭐냐면 육체 구원을 가리키는 거. 이 몸뚱이가 죽지 않는 으로 바뀌는 거. 부활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이래요. 시민권 받을 때 예수 믿는 거를 시민권 받았다고 그래. 하늘 들어가 시민권 받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를 기다린대. 이유는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우리의 이 몸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쾌시키는 변화체로 몸이 바뀌는 거를 기다린다고 해버려. 이걸 해석할 길이 없어버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줄줄이 사탕이요. 줄줄이 사탕이 뭔가 알란가 모르겠네. 줄줄이 사탕이. 나이 좀 최소한 60은 넘어야 알아. 지혜야 옛날에 줄줄이 사탕이라고 길어. 사탕 하나에 봉지 하나씩 붙어있어. 길어. 살 때 줄줄이 이게 그거 줄줄이 사탕이야. 하, 성경 아무데도 해석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만약에 육체 구원 사건을 해석할 수 없다면 전하지도 말아야 돼. 그리고 요한계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잖아요. 큰 환란에서 나온대. 나오는 자들의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의 어린 양의 피로 뭐 해줬대? 옷을 씻어 희게해줬대. 자, 그러면 환란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리고 왜? 만약에 그냥 다 부활할 것 같으면 만약에 그분들 말씀대로 다 부활해서 올라갈 때면 여기 어린 양의 피가 또 나오면 돼 안 돼? 피가 나오면 안 되죠. 이 피는 뭘 상징하냐면은 진짜로 재림 예수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피내가지고 막 보여준 게 아니라 피는 그 사역을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의 사역. 죄사함에 관한 사역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목적을 가리키는 거야. 목적을 피로 얘기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의 목적을 뭐로 표현되어 있어? 짐승피로 다 얘기해놨어. 짐승피로 제사 지낸 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한 거란 말이오.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피라고 해버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너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야. 사실 그게 진짜 피냐고. 피가 어디 있어 지금 다 말로 비틀어져가지고. 설사 이따 하더라도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건데 다 돌멩이라도 다 풍화작용 나가지고 없지. 재림 때도 마찬가지야.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회개했다는 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거기다 나타낸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왜? 피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거든. 몸에 흐르는 죄를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이걸 보장해줬는데 재림 때는 보장이 아니라 실행시킨다고 내 몸뚱이에다가 사람 몸에다가 상극적처럼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육체구원 사건이야. 제가요 진짜 이게 잘난 척 하는 게 진짜 아닙니다. 잘난 척 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해봐. 여기서 뭐 누가 뭐 알아봐 줄 거야. 최소한 알아봐 주려면은 집은 좀 팔아 갖고 와서 헌금하면서 나한테 그 줘도 안 받아. 주지 않을 거 아니까. 자 이게 있어요. 지금이 우리가 아주 이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어요. 6천 년 전대 이 선지자부터요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우리가 이 바라는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전부 다 바라보고 왔다고. 네. 자기 시대 때 안 오실 거 알면서도요, 당장 오실 수 있는 것처럼 전부 다 믿고 있었어요. 진짜예요. 열두 사도들도요, 열두 사도들도, 아, 사도행전 1장 6절 보세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부활승천하기 1, 2분 전 사건이거든. 거기서 입해버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입해버려. 이스라엘 회복이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천년왕국이었어요. 천년왕국이 당장 벌어질 줄 알았었어. 그러니까 때와 기간을 아버지께 두었으니 너희는 그냥 상관 말하고서 그냥 올라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제자들이 전부 다 기다렸던 그 천년왕국과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대면해가지고 이 우주가요, 이 우주가 전부 다 창세 그 죄짓기 전 상태, 창세 전으로 전부 다 환원되게 돼 있어. 이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린 믿으라고 해도 믿을까 안 믿을까? 농담으로 여겨요. 아, 사람 아주 잡아버려. 농담으로. 그래서 하나님 미리 다 보여주셨어. 롯 사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이래. 천사가 와가지고 이래. 야, 나가자 하니까 이래. 사위를 불러라 이래. 사위 같이 데리고 가자 이래. 사위한테 노시 얘기해요. 자, 심판 난다고. 7시간 전에 얘기해줘. 노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성경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심판 받아버려. 노아 때도 보세요. 노아가 노아 때 방주 지면서 계속 전파했던 거예요. 노아가 계속 전파했던 거야. 심판이 온다고. 그런데 홍수 난다고. 홍수를 본 적이 있어? 한 번도 없었어. 그때까지 홍수가 안 났었어. 왜 그러냐면, 자, 40일 동안 봐봐요. 40일 동안 그 우이물이 있던 게 그대로 밑으로 공중에 떠있던 물이 40일 동안 쏟아져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온 거야. 그 전까지는 홍수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근데 비가요, 어느 정도 그 양이냐면은 생각해봐요. 여기도 만약에 지금 지상에 4일간만 비 계속 오면은 물바다 돼버려, 여기. 쏟아도 내려. 40일이야. 그리고 배를 질라면은 어디서 져? 땅바닥에 져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다 지네. 아라라산 꼭대기에다 배 짓네. 그러니까 미친 사람 취급했어. 홍수 본 적도 없어. 배도 거기다 줘.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 지금 오신다고 해도 저보고 뭐랄까? 속으로. 또 하나 나타났네 이런다니까 저보고. 안 믿어. 왜? 본 적이 없거든. 본 적이 없어서 그래. 근데 이런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전에 저희가 여기도 전하고 동영상에도 이제 전하면 이래. 반반씩 나눠져. 이거를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고, 반응 뭐라고 할까? 노처럼, 저기처럼,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놀고 이러면서 비가 오는지도 모르고 멸망당하고, 노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사실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요, 안 믿어지잖아. 한두 번 듣고 그럼 자꾸만 들어. 그러면 비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젖어 들어. 근데 안 믿어지면은, 안 믿어질 수도 있거든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꼭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뭐. 어떻게 이걸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해. 안 믿어지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 하나님은 선물로 주긴 다 줘요. 주는데 믿고 안 믿고는 누가 알아서 하는 거야? 자신이 알아서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요, 지금도 보면 이제, 아, 제가 보기에는 90%가 안 믿을 거라고 하는 것도 엄청 많이 잡아준 거야. 앞으로 주님 만날 때 10%도 만날 분들 없어. 구원 받은 자 중에서 10%도 엄청 잡은 거예요. 저기요, 누가 보면 13장 23절 보세요. 이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게. 좁은 문이 뭐냐면 재림 예수님 가르쳐. 들어가길 구해도 얻지 못할 자들이 많다게 해버려. 아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게 하신 말씀이냐고.
초본문으로 들어가길 그게 뭐냐면 이게 재림에 관해서요. 재림의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못 얻을 자가 별로 없대.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면 안 돼. 이래. 내가 좋게 말하면은 조부문 들어갈 자 별로 없으니까 내가 때려서라도 니네들 쳐박아서라도 내가 거기다 밀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라면 쉬죠? 때려서라도 몽둥이 찜질을 해서라도 거기다 집어넣어버려야 돼. 안 그러면 중환자처럼 때려가지고 닌게르로 껴가시라도 집어넣어버려야 돼. 왜?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근데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간대. 성경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들음이 믿음이 어서나. 근데 자 들으면서나 믿음은 들으면서나 한다게 전파하는 자가 없단 소리야. 전한 자가 없이래. 성경에 그렇게 나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전파하는 자 사람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래 버려. 그리고 마태복음이요 9장 끝절에도 보면 이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없대.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추수 말씀 드려요. 추수하려고 하는 거야. 저는 하나님한테 부름받을 때 처음부터 추수꾼으로 부름받았어. 저는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야. 갑자기 하나님한테 그냥 붙들려와가지고, 불을 쐬러 맞아가지고, 예? 저 신앙생활 하던 놈이 아니라니까, 갑자기 하나님한테 불을 쐬러 맞아가지고, 유흥업소 주인이었었어. 술장사도 하나님한테 잡혀가지고 지금도 술 팔고 있잖아. 성령술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다 봐. 내가 술장사를 잘했나 봐. 아 저놈 붙들어다가 성령술 팔게 하면 잘 팔겠다 해가지고 제가 보면 잘 팔아 못 팔아 보면은 스타일 봐. 저는 거룩한 것도 없어. 약장사 스타일이야. 그지? 시장바다. 성경은 다 시장으로 나와 있어. 세례요한이 시장에서 피리 부는데 저기를 반응을 안 낸다게. 그게 뭔 소리냐면요. 원래 이 성경에서는 추수할 일꾼들이 시장에서 일하는 걸로 돼 있어. 기름도 파는 자가 있어. 기름 없다고 하니까 이래. 기름 파는 자한테 가서 사라고 한다고. 팔고 사는 데가 어디야? 시장이야. 제가 시장에서 지금 뭐 팔고 있어? 약 팔고 있어. 구의약, 신의약. 조제를 잘 해주잖아. 보양 먹고 어디 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지금요, 심각한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뭐냐면은, 자, 제 말씀 듣고 가봐. 아직 가지 마. 이래요. 이 소식이, 육체 구원에 관한 소식이, 이스라엘 나라 돌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냐면 교회 가르치는 거야. 진짜 이스라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 돌기 전에 누가 오신다게? 예수님 오신다게. 재림 예수님. 그 말씀이 뭐예요? 듣지 못하고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쭉쟁이로 그냥 지옥제 이로 입상자로 들어갈 성도들이 엄청나다는 소리예요. 성경에 도배질 되어 있어. 제가 때려 맞추는 게 아니야. 성경을 어떻게 때려 맞춰. 저는요 이게 있어. 제발 우리 때 안 오시고 제가 못 만나더라도 이런 얘기 좀 없었으면 좋겠어. 성경에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다 구원시켜서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려 해도 잡아다가 다시 때려 넣고 에? 그냥 안 듣더라도 어떻게든 듣게 해가지고 다 구원받게 해준다 했으면 좋겠어. 저도 이 사역 안 했으면 좋겠어. 힘들어 죽겠어. 저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들으려고 들어 해야 말이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 그래도 나는 해. 보통 놈이 아니야 내가 봐도. 자, 마태복음 갑시다. 마태복음 10장이에요. 10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이래.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재림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가 누구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지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거기는 영혼구원도 못 받고 있는 나라야. 지금 예수 피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뭐 재림 때 거기 가서 저기 하냐고. 이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야. 교회 이 교회의 소식이 다 돌기 전에 누가 오신다는 거요?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을 못 듣고 주님 만날 자들이 많다고 다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도배질들 되어 있어.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겠어요. 특히 저 연세 좀 드셨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 때 오셔. 근데 요게요, 딱 환란 시작하기 전에 아픈 거 본 거 전부 다 잡아주게 돼 있어. 안 줄게. 요것만 조금만 버텨. 약 먹고 간들간들 걸 그때까지만 버티고 있어. 요한계시록 3장이요 10절에 가면 이래.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환란 때를 보호해버린다 해버려. 그러니까 때가 차기 전까지만 견뎌 견뎌 조금만 좀 희망을 갖고. 그리고 이래요, 또 기도해. 너무 힘들면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좀 불러주세요 그래 버려. 그래가지고 이래요. 진짜 그렇게 성경에 없는 게 없어. 아, 네. 자 이렇게 돼요. 앞으로 때가 찼을 때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잖아. 이 소식을 못 들면 어떻게 되냐면 666을 표를 받는 거야. 666. 그때 이마에다 받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안 믿는 자들인지 아는데 안 믿는 자들한테 666 7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예 없어. 거기는 믿지도 않는 자들 이미 다 표받고 지옥갈 표받고 있는데 뭐 666 뭐로 치고 쭉쟁이를 가르쳐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이 666 표를 14장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하면 9절부터 이래. 9절부터 666 얘기 나오다 이래 버려. 666 누구든지 찍어버린다고 그래. 자, 누구든지는 성도 포함돼 안 돼? 하나님의 작전인 거예요. 거기다가 성도라고 하면은 큰일 날 같으니까 누구든지 하고 살짝 다 감춰놔버렸어. 안 믿는 자들은 거기에 포함도 안 돼요, 사실. 가라지는 뭐라 그래요? 추수 때 뭐라 그래?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가라지는 건드리는 것도 아니오. 추수 때 얘기야. 거기가 뭐 이렇게 나와요. 13절에 가면 이래. 666 받느니 차라리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낙원 들어간 게 복이다 하는 일곱 가지 복 중에 하나야. 요한계시록에. 차라리 이런 기도해버려요. 주님 만약에 제가 못 만날 것 같으면 차라리 빨리 그냥 불러주세요 해버려. 낙원 가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 때 오시오. 우리 때 오시오. 오직 성경에 하면은 그런 단어들이 있을까? 근데 한 군데밖에 성경은요, 비밀스러운 거는 전부 다 한 조씩밖에 없어. 이게 안 보이게 돼 있어. 전부 다 가려놨어. 그리고 가려놔서 어떤 식으로 가려놓는지 아세요? 비밀 얘기해놓고 그 다음 자리에서 전부 다 3000% 빠지게 다 해놨어. 그게 열린 사람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근데 제가 보세요. 저는 하나님 믿던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 갑자기 만나가지고 100일 만에 신학교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성경을 좀 보게 됐는데 보게 된 이유가 있어요. 보게 된 이유가 섞인 게 없었던 거예요. 섞인 게. 제가 만약에 장신대 갔으면 칼빈한테 잡혀버려. 감리교 같으면 웨슬레한테 잡혀버려. 순복음 갔으면 조용기 목사님 교리에 잡혀버려. 교단 교리에 잡히는 순간에요 성경이 안 보여요. 저는 순복음 교단 목사야. 순복음 쪽이지만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성경 아무것도 몰랐어. 그러니까 봐봐요. 교정할 게 있어 없어? 들었던 게 없었는데 그러면서 성경 보면서 성경이 좀요 성경대로 보이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봐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깝깝하시면은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 신학자들 많고 에? 얼마나 대단한 목사들 많아. 그 큰 교회 목사들 왜 그런 분을 안 쓰시고 저기 술 장사하고 있는 분 갖다 불루 쉘에다가 이거 하게 하냐고. 얼마나 깝깝했으면 교정이 더 힘든 거예요. 이게 기존이요 교단 교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1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예요. 교단 교리는 아주 중요해요. 교단 교리가 뭐냐면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우리 교인들을 보호하려고 교단 교파별로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야.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근데 이거는 십자가에 관해서 그런 거야. 십자가. 십자가 사건은 다 똑같아. 이교단이나 순복음이나 장로교나 침례교나 뭐 성결교나 전부 다 똑같아. 십자가 사건은. 근데 문제는 뭐냐? 재림 사건은 교단마다 어떻게 돼 있어? 다 달라. 교파마다 다 달라. 교회마다 다 달라. 목사님마다 다 달라. 정답은 믿겠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저도 몰라. 저도 20년 동안 목사님들 상대로 성경 세미나 하면서 고민 고민 하다가
6개월 전부터 이제 이 동영상을 하게 된 거. 그래가지고 말씀만 100개 딱 올라와 있어, 지금. 100개. 총 합치면 134개까지 올라와 있는데, 100개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제 250개국으로 번역돼서 나가고 있는데, 이제 실마리 좀 제가 찾은 거예요. 20년 넘게 만에. 이거 놓고 기도 엄청 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어. 기도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 오시지 말라고 난 기도했었어. 오시면 다 죽어요. 얘네들 다 죽어요. 제발 오시지 말라고 피눈물을 흘린 사람이 내가 이 이래봬도. 제가 그렇게 해요. 나무에서 울릉 같아? 눈 봐봐. 눈 봐봐. 울릉 같아? 나무에서? 울릉이 아니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엄청 주셔가지고 했었어. 그 고민을 여기서 이제 해결받고 있는 거야. 또 우리 또 지혜를 또 이렇게 딱 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는 둘은 아마 일단 두 중 합격하지 않을까 싶어. 딴 사람은 몰라. 자, 웃자고 한 소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소식이 이게 있어요. 제가 좀 장황하게 말한 것 같지만, 자, 보세요. 권사님한테 향하신 말씀도 있어. 어떻게 구원받는다 얘기 다 했잖아. 아까 십자가. 그지? 간단해. 예수님 피만 믿어. 그러면은 구원받은 따는 당상이야. 헌금과 상관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우리 권사님 제가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었어. 근데 오늘 이 소리 듣게 하시려고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119가 이런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야. 이거야, 이거. 얘가 목적이야. 돈은 나중 문제야. 아주 우리 저기 권사님 좀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좀 해주셔야 돼. 왜냐면 이게 있어. 돈 바치고 몸 바치고 죽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 있는 것 같지 억울한 게 없어. 그게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 망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요.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었다가 지옥 가는 건 억울하지도 않아.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다 바쳐, 돈 바쳐, 몸 바쳐, 다 바쳐. 헌금에 뭐 봉사했는데도 오늘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또 있고, 또 그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재림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됐잖아.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야. 단위적이에요. 복수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먼저 일단은 자기 구원부터 챙겨놓은 다음에 받은 은혜 남들한테 나눠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